블루길. 생태계를 혼란시키는 외래종으로 피라미드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동물. 한마디로 유해동물래기. 오늘 박살낸다. 와 진짜 이게 수가 말도 안 된다. 지금 몇 통발 더 걷어야 되나요? 이게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만할게요. 여러분 지금 유해동물 내기 대회 뒤에 박살내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11시 40분인데 지금 도착시간이 대충 5시 반 그러면 6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라도 유해동물 아주 그냥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렛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기 개빡세긴 하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쪽 저수지에 완전 블루길 아주 득실득실하다고 하거든요. 오늘 수백 마리를 한번 퇴치해볼 건데 오늘의 특별 게스트 분 계십니다. 자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짜락신다. 아, 진짜. 긴장하지 아니, 마세요. 아, 긴장하지 마세요. 사람 환장은 내가 다시. 안녕하십니까. 초짜락신입니다. 아, 자, 여러분, 오늘 초짜락신님이랑 같이 한번 블루길 퇴치해볼 건데, 초짜락신 영상 보시면은, 블루길 퇴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몇 마리 잡으셨죠? 말도 못해요. 그냥 8톤 잡은 것 같아요. 징글징글 합니다. 아주 그냥. 꿈에서 나와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잡것들. 잡것들. 자, 근데 여기 배낭 깜찍한 걸 배우고 있는데 뭐죠? 이게 낚시로 잡은 장어, 집을 낸 거예요. 장어집이요? 네. 겁내 멀리서 오셔갖고, 아, 예. 일단 하나씩 먹고. 아, 이거 죽이네. 키가 185쯤 되신 거. 아, 아래다가요, 통나무 하나 됐습니다. 예. 저희가 블루길을 총발을 걷어가지고 퇴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까요? 혼자 가기 싫으면 같이 가요. 렛츠고. 이 배를 타고 이제 나가서 블루길을 잡아볼 건데 선장님 혹시 이 배에서 빠져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없어. 저희도 오늘 안 빠지겠죠? 모르죠. 그건 참고로 95년도에 제대하셨다고요? 아 형님 말씀 편하게 해주시죠 선생님. 아 좀 말 넣게. 내가 좀만 잠깐 일찍 가서 우리 아들내미 아니요. 아버지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자 여러분 탑승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타서 설치해뒀던 통발에 블루길 걷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냥 줄을 잡고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막 지시하고 끝내기 잡아 당기면 됩니다. 아 이 줄을 아 끄집어 당겨서 뒤로 막 줄다리기 해야 돼요. 배 뒤로 빠고 배가 왜 그래 잘못됐다고. 뭐 잘못했어요? 끈이 아래로 갔냐. 어차피 아버지가 해주실 거니까. 아 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일단 손 덜덜 떨고 있네. 왜 떴어요? 어제 막걸리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야 이 벌써 오, 아, 지금 벌써 물고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긴 뭐가 아니요. 아 이거 적은 거예요? 이야 저 붕어예요? 붕어예요. 여러분 한 달에서 지금 한 20마리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아이씨 펀치랄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손바닥 한 반만 하고요. 지금 큰 사이즈들은 한 손바닥만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잉어 아니죠? 네 참붕어 참붕어. 이것이 평생 볼까 말까 한 붕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와. 복 받으세요. 이런 거 구경도 하고. 우와 진짜 크다. 와 냄새가 개쩌네요 근데. 어 찌리네요. 미쳐버리겠는데요. 어, 자 빠가사리. 자 이런 것들은 방생. 아 그렇죠. 아버지 드실 거죠? 난 안 먹어. 방생 올라 있는 다시 들어갈게요. 다들 쫄기네 진짜 배 안 뒤집어져. 내가 뒤집어지면 내가 얘기해줄게. 그때 이미 늦었잖아요 아버지. 난 모르겠고. 자 여러분 여기는 블루길 양식장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저수지예요. 코리안 러수지. 양식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 와. 우와 베스, 아이고. 우와, 여러분, 베스, 우와, 여기는 베스 블루길이 엄청 많군요. 말도 못해요, 이거 죽겠습니다. 언제 이것도 심할랄랑가 그냥 잡아도 끝이 없지. 아, 잉어. 이거는 방생입니다. 아, 잉어 방생. 어, 버려버려. 잉어예요, 잉어. 잉어 새끼, 잉어. 나 또 버려버려. 붕어 새끼, 붕어 새끼, 잘 가. 자, 여러분, 이 메기래기, 아 맛있겠다. 버려버려. 자, 여러분, 이 베스 한번 볼게요. 우와. 야, 이거 한 4자 되죠? 오. 네, 4자. 오, 가만있어, 랄끼야. 오, 펀치 랄끼야. 짜운 거, 짜운 거. 베스요? 베스 최고 큰 거 몇 자까지 보셨어요? 얘기하면 안 돼. 낚시 운동 못 해. 최고 큰 거 3자 보셨답니다, 3자. 이 제도시 오지 마! 와, 이거 냄새가. 와. 냄새가 어느 정도예요? 차라리 제 똥 냄새 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따 먹어야 돼. 이걸요? 네. 이걸요? 먹어야죠. 쫓아가신 영상 보니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혹시 약간 취향이 좀 그쪽이신지. 아,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우와. 우와.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그만하고 싶어요. 가무치 부르네. 오, 가무치 크다. 와 여러분 이거 양 나온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벌써 지금 다리 거의 다 차는데요. 와 여러분 가물치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 4자 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5자 되는 것 같고. 쓰레기지. 츤데레. 아니 쓰레기지가 츤데레라고요? 한 메타급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한 70은 넘어요. 자 70부터 인정. 이거 베스도 있고 얘네가 그냥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장어랑 막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퇴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장어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장어 없습니다 여기. 장어 없고 블루길 베스가 득실한 저수지입니다. 자꾸 냄새 맡아서 왜? 계속 맡고 싶어. 제가 약간 냄새 패티시거든요. 지금 한 100마리 될 것 같죠? 지금 한 200마리 정도. 야, 이런 것들은 이제 방생, 끓이. 던지면서 멘트 한 번만 쳐주세요. 리발레끼. 아버지 이 가물치는 오늘 옆집 주실 건가요? 찻집이요? 옆집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아, 그럼 방생하도록. 여기 밑에 물이 차기 시작했네요. 옆에. 이제 이따가 교대로 물 퍼야 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통발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풀면 되죠? 네, 대기 아버지. 자, 여기에는 또 얼마나 많을지. 와, 벌써 여러분 엄청 퍼덕퍼덕거립니다. 우와, 와 미치겠다. 얼굴에 다쳐버렸습니다. 리발레. 와, 우와. 왜? 장어 좀. 여러분들 여긴 장어 없어요. 혹시 처음 보실까봐 했던 리액션이에요. 아까 거기 묶어야 돼요. 안녕. 죄송합니다 아버지. 놓치면 좌 때리는 거죠. 저 놓치면 통발 못 찾는 거죠. 오지게 욕먹는 거죠. 이미 욕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지읒 살짝 나오시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수가 말도 안 된다. 지금 몇 통발 더 걷어야 되나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만할게요. 500마리요 지금? 이 정도면 500마리나. 겁나 안 적었다. 불안을 열나게 까는데. 야, 메기 방생하신 건가요? 이만한 사이즈 메기는 엠병원에. 야 이거 일로 와봐. 빨리 가라 리발레끼. 이게 중간중간 보면 약간 요런 애들 있잖아. 얘는 그냥 죽어 싸운 거죠. 네, 죽어 싸운 거. 그죠. 블루길 젓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젓갈에 쓰시는 거죠? 너무 젓갈에도 못 돼. 제 아버지가 계속 젓갈에서 럭 같은 냄새 난다고. 그래서 럭갈이라고 하시는데. 그래 젓갈은 걸 보면 젓갈다고 해야지. 여러분 이게 줄에 낚시바늘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어쩌지. 자 여러분 다섯 번째 그물인데 이번에 여기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오 엄청 많은데요. 와 여러분 방금 통발에서는 진짜 거의 다 그냥 블루길 베스만 딱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퇴치 몇 번 하셨어요? 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많은데. 여섯 번째 통발입니다. 여섯 번째. 오케이. 우와 이야. 네, 일반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없지. 이렇게 돼요. 여기 있을 곳 아니야. 아버지가 놔줘도 되죠? 버려봐야지. 이 정도면 한 준성체 정도 되죠? 준성체도 안 되고 한 중학생 정도 되나요? 그래도 고등학생은 될 것 같아. 아버지 유튜브 하세요. 아 유튜브 안 하고 뭐 하세요 여기서. 내가 코끼리한테 댓글로 욕먹어야 쓰겠어. 고등학생 분께 욕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 봅니다. 자, 여러분 저쪽에 카페가 있는데 이제 이웃이기 때문에 가물치 같은 거 안 드시는 것들은 바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카페에서 가물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체니 아빠님이랑 가물치 먹었었는데 그 가물치 회가 진짜 탱탱하게 너무 맛있어요. 와. 그러면 오늘 그 블루길 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블루기를 요 정도만 들고 가서 라살라사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걸 해주실 건가요? 헌트빵님이 지불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신나게 라상라상 돌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블루길 회를 먹어봤는데 기가 막혀요. 헌트빵님께 블루길 회까지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회 먹으면 그 디스토 디스토마요? 아이 괜찮습니다. 일단 먹고 약 먹으면 돼요.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루길이 원래 식용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500몇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연구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것들이 번식 능력이 겁내 말도 안 되게 좋아갖고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바닥에 다 엎을까요? 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할 겁니다. 방생할 물고기들을 다 방생해주고 자 이런 메기 꺼져. 여러분 이거는 베스 새끼인데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해요. 자 붕어는 아버지 드실 건가요 붕어? 부모 찍지 말라니까 낚시 꾸미는. 이야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릴인데 개나요 진짜. 빠가 조심해야 돼. 삐치고는 거 있잖아요. 네. 찔리면은 네. 뒤져요 그냥. 여기 요 메기도 방생. 방생할 고기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엄한 거는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찾았다. 비발레끼. 아 진짜 찌릉내가 엄청나네요. 바지 다 찌린 줄 알았어. 이게 바다 고기는 그냥 비린내만 나는데 이거는 찌릉내요. 제가 로즘 냄새 납니다. 아씨 계속 먹고 싶네. 여러분 유튜브 점액질은 얼굴에 튀네. 예.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블루기를 가라에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엄청납니다. 아 고생한 게 장어 좀 하나씩 먹이고 시키님. 아 장어 좀 남아 있어요? 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블루길 중에 선별해가지고 몇 마리 먹을까요? 20마리는 챙기죠.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그래. 자 이제 아버지가 선별을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블루기 많이 드셔보셨죠? 저도 안 먹지. 베스가 맛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베스 보고 침 흘린 건 처음이에요. 아이고 베스 추베르? 블루길 선별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블루길 선별사 아버지. 기분 적같네. 자 이제 블루길 한번 씻고 자 여러분 이제 이 블루길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조심해요. 허리 나가요. 우와. 조심해.
오, 저 안 할래요. 야.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굼딩이 라삭라삭하네. 어떻게 깨끗해요 아빠? 있나 이 새끼야. 자 이제 이 블루길이 일정량이 찰 때까지 이 냉동고에 계속 이제 넣어서 얼려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이 조심하세요. 냉동고에 지금 잡아놨던 블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자체에서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매를 할 때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루기들을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양식장 같은 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 여기 한 가구면은 50kg 이상. 50kg 이상? 거의 1톤 넘겠다. 야 너 이름 뭐야? 상마이 친구 할래? 꼬리 보세요. 어휴 장난감 가네. 형 제가 그 쥐불 놀이 안 해봐가지고 하시는 거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오늘을 위해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있잖아 쓰레기. 네, 네. 거기 비닐통 두 개 주소. 이거는요? 이것도 주셨어. 저 블루길은요? 블루길도 주셨어. 자 여러분 이제 블루길 손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손질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껍다고 벗어질 때 약간 심쿵한 게 눈을 살짝 가려요. 심쿵한 게? 아 가위로 해버리네요. 자세가 론나 잘 벗겨져. 오 진짜 기가 막히게 벗겨진다. 라삭라삭 한번 해주세요. 라삭라삭라삭. 근데 라삭이 옆바닥 꼬여갖고 아이고 죽겠다. 물고기 내장 깔 때는 여기 아가미 한번 닦아. 아, 오.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원래 내장 깔 때 칼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찢잖아요. 아이고 부대끼에 그걸 나무. 자 이렇게 손질 완료된 블루길 다섯 마리는 포로 떠서 회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다 손질한 애기들은 쥐불놀이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한번 구워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와 그거 죽었다고 이거를? 이거 어디서 죽으셨어요? 쓰레기장. 포 뜨는 거 잠깐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네. 대급박 위에 있죠? 여기를 네. 칼로 살짝만 찍어요. 겁내기 시기 하면은 대급박 2단 분리돼 버립니다. 골치 아파요. 그리고 가는 길 눈 덮어줘요. 칼로 넣어갖고 살살살살살. 아 뼈를 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새끼가 통화권 이탈하냐. 잠깐만 다시. 통화권 이탈. 아 느낌 이거 잘 됐다 그죠? 코가 겁내기 이상하게 떠졌네요. 리바지키. 여러분 이거 저 갈게요. 이거 디스 막 흘릴 것 같거든요. 재도전. 아 좋다 좋다. 니카프. 자 이제 다 올렸습니다. 아 그냥 바다 회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블루길 쥐불놀이용은 이제 칼집을 대. 아 라사 라사. 자 이제 드디어 싹 끝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나가갖고 불깡통을 맹들어서 구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들 이제 깡통으로 쥐불놀이 맹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라인 있잖니. 예, 라인. 예. 이야. 아이 쥐불놀이에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면 막 돌리면서 산소가 들어오면서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는 겁니다. 맞습니까 형님? 습득력이 좋구만. 예정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멍을 전부 다 뚫어버리면 철사로 이용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드는 거죠. 끝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아이 틀어주고 론나 묶어. 내가 딱 돌릴 수 있는 각도 철사를 아, 라사, 라사. 또 여기다 또 느. 다시 또 돌려. 브레이크 어떻게 잡아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아, 여재미구나. 형님, 근데 그 회가 너무 말라가는데?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이거 디스토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형님, 근데 이 안에 그 장작 넣어야 되잖아요. 장작 어디 있어요? 장작은 일단 저기 도끼랑 있은 게 에? 장작 패는 거. 패야 돼요? 아, 일단 뒤지게 패. 진짜 체험 삶의 현장이네. 자, 이거 내가 한번 헐란 게 똑같이 따라오면 돼요. 쪼개볼게, 이제. 이야, 안 쪼개지는데요? 아 형님 나와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야, 파이가 한 번에 쪼개면 뭐가 되는 거야? 자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아버지 안 계시죠 지금? 아 당연해 이거 빨리 숨겨 이거 빨리 숨겨. 아니 롯데 버렸네. 근데 형님 그 장작 여기 있네요. 그냥 이걸로 하게 그냥. 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기 도끼 이미 아니 제가 철물점에서 사올게요 도끼. 근데 사실 이미 청테이프 한번 감아놓으셨던데 한번 부러진 적이 있죠? 제가 부러진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된다면 잘못했어요. 장작을 넣고 와야 이렇게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이거를 또 돌려가지고 화력을 키우는 거죠? 롯데네 꺼졌다. 파이어. 자 불 붙었습니다. 자 이걸 돌리면 돼요? 돌려 형님 제가 돌리겠습니다. 뭐요 강남 스타일인데? 아, 또 살았다. 와. 어, 그렇게만 돌려도 돼요, 아버지? 쥐불놀이 몇 년 차세요? 어머니, 저 뛰고라고. 와.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쥐불놀이를 해가지고 불을 다 붙여놓고, 이 네 마리에는 요 불닭 소스를 넣고, 이 네 마리에는 소금으로 절이실 거죠, 형님? 살살 발로. 어우.
형님 그만 바르세요. 제가 매운 거 못 먹어요. 아 그래요? 호일로 잘 싸버리고 수고 많이 해주세요. 어우 짜게 먹게. 자 이걸 들고 와서 여기다 양념 두 개. 자 불 꺼졌으니까 롯나 돌릴게요. 아버지 이거 몇 번 돌려야 돼요? 첫날이요. 냄새가 기가 막히게. 참정 냄새밖에 안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 여러분 5분 돌렸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만? 아 누가 익었어? 봐봐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익었는데? 살 다 익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맛보기로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딱 익었습니다. 타지도 않고 수분도 딱 적당했고 와 근데 진짜 맛있는데? 형님 그 그만 돌리고 와서 이거 한번 다셔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아하 이거 아까 맛있다고 했어? 네. 저는 좀만 더 돌릴게요. 이게 불닭 소스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이게 불닭 소스가 안에 안 배긴 게 조금 아쉬워요.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맛있다. 근데 조금만 더 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소금구이거든요. 아드그리발. 자, 우와. 우와, 이게 블루길이라니. 자, 살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조금. 아니 형님 소금이 무슨 덩어리가 진짜 맛있어요. 빨리 드셔보세요. 왜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소금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 나랑은 안 맞네. 소금구이 한번 더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이건 진짜 소금 형님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개짜요.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이 불닭 소스가 안에까지 배겨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소스 묻어나죠.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르. 불닭 소스 찍어 먹으니까 소금구이가 훨씬 맛있어요 형님.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블루길 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리석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오신 거래요. 여기는 앉아있다. 혼나는 것 같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냥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보통 초장파신가요? 간장파신가요? 나 와사비파. 아 와사비만? 매운맛을 못 느껴. 맛있어요? 블루길 회를 저는 먹어본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신데 아버지 블루길 회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요. 자 여러분 요거 저는 간장파거든요. 자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오 장난이. 우와 디스토 막 걸려도 돼.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블루길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맨날 잡아갖고 먹는단 게요. 슈베르. 와 앞전 앞전이 멋지게 먹었어. 멋지게 먹었어. 맛있네. 자 그러면 초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냥 일반 바다고기보다 탱탱해요. 그래서 좀 겁나서 초장 겁나 찍어요. 슈베르. 와 장난이지. 와 진짜 맛있다. 씹지도 않고 맛있다 하면 초장이 맛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형님 나 한 점만 드셔보세요. 작은 거. 아까 그 블루기 잡을 때 그 찌림에 엄청 났잖아요. 그게 기억 속에 굉장히 상쾌하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에. 아 조금만 먹어봐. 아, 야, 이 형이면 큰 거 먹어야지. 그래요. 먹을라. 어차피 먹는 거야. 어떠세요 형님? 맛있어. 야, 이거 제일 탱탱하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먹을게요. 왜 다 먹고 싶은데 그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초베르. 와 너무 맛있어요. 혼자 구석에서 꼼지락꼼지락 뭐 하세요? 아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아이고 좀 이기하고 먹으려다가 그냥 고구마인 줄 알았네 순간. 소금은 여러분 비주얼 괜찮습니다. 진짜 비주얼 괜찮아요. 기가 막힙니다. 오, 한번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고마워. 그냥 드시게요. 슈베르? 나랑은 안 맞아. 자, 소금구이를 와사비 여기 살짝 찍어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바로 먹게요. 초베르. 매운맛을 못 느껴요. 와사비도 담궈버려요. 여러분들 헌터팡님이 겁나게 멀리 샀어요. 또 가는 길에 휴게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헌터팡님께 선물한 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 아, 선물은 또 받는 사람이 까야 제맛이요. 가는 길에 겁나게 필요할 겁니다. 감성용 중형 기저귀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촬영하시느라. 그나저나 갈 때 장어집 있잖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음에 빠이. 아유 들어가세요 형님. 헌터 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요 장어집도 한번 추베르 해주고 가야죠. 아우 벌써 힘난다.
아이고 형님 잘 도착했습니다. 네. 아, 예? 형님 영상이요? 어떤 영상이요? 블루길 영상이요? 아 예예 예, 한번 볼게요. 예. 블루길 영상? 있어가지고 그래요? 일단 치마 짜놔야 이거 뭐 지난 뭐 이거 갖다가 보약을 맹글에 한 게 보시면은 약재가 있습니다. 먹기 딱 좋다. 이 리발렛!